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장희선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못 나왔어요. 아, 너무 오랜만인 거 아닙니까?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금 좀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또 뭐 보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또 후유증도 전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이게 뭐 또 뭐 항체 만들고 왔다 그러면 혼나잖아, 그죠? 슈퍼 항체인데 슈퍼에서 네. 사왔다 그러면 더 혼나나? 그러니까. 아, 그냥 빨리 해야겠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저희 내심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와병 중이었잖아. 별로 준비한 게 없는데 큰일 났네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중국은 청명절이 내일이 청명절인데 네. 그래서 뭐 오늘부터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은 쉬었고 홍콩이 좀 많이 올랐어요. 항셍이 한 2.1%, 항셍테크가 5.43%. 뭐 요새 ADR 상장 관련해서 뭐 이렇게 중국에서 좀 변화된 모습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좀 미국 먼저 하고 혹시 시간 남으면 이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뭐 트위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기 한 그 일론 머스크가 한 9.72%인가요? 그 정도 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그 좀 시장에서 변화는 이 빅스텝 얘기가 우리가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할까 말까 했는데 뭐 세 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빅스텝이 뭐 5월, 6월은 지금 확률이 70%가 넘어가고 있고 패드워치 툴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7월까지 세 번 연달아 빅스텝을 하는 것도 한 50% 이상의 지금 확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페드워치 툴 보니까 연말에 예상금리가 2.5에서 2.75 밴드까지 올라갈 확률도 70%가 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빅스텝 세 번을 하고 이제 남은 것들도 계속 한 번씩 올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섯 번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씩 이제 올해 이제 일곱 번인데 한 번 올렸으니까 그게 지금 점도표에 나와 있는데 2.5에서 2.75면 앞으로 9번을 더 올린다. 올해 10번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빅스텝 3번이 필요하거든. 이 확률이 벌써 70%다. 놀라운 거죠. 사실 저는 3월 한 그 FOMC 전후로 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던 게 물론 이제 유어 부총리의 발언으로 미중이 약간 이제 그 갈등이 완화된 것도 있었지만 점도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점도표보다 그 페드 그 위원들의 발언이 더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점도표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이거였는데 점도표 완성됐다 앞으로 더 올라갈 일은 없다라는 걸 모멘텀으로 봤는데 웬걸 그죠? 지금 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9번 추가 올해 10번 인상 그러면 빅스텝 3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야 이것도 우리 블러디 형의 예상대로 가는 거 아니야. 블러디 형이 3% 찍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올해 그죠? 네. 그러면서 이 정말 또 이 시대로 가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나마 이제 고무적인 거는 시장에서 고무적인 거는 빅스텝 세 번이 지금 시장에 녹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하다. 앞으로 진다. 이거는 왜냐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 빅스텝을 세 번 한다고 했는데 안 하는 거는 시장에 전혀 나쁠 게 없죠.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상을 못 했는데 갑자기 빅스텝을 세 번 해버리면 그건 어마어마한 충격이겠죠. 그래서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연유로 이제 강한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단 빅스텝이 얘네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3%도 빅스텝 있죠. 우리 스텝들이 덩치가 이만해가지고. 우리 또 오늘 송PD 오늘 저 복귀했던데 네. 너무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그 빅스텝 세 번을 그 녹여내고도 강한 거 참 그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그 고용 지표가 네.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상치는 하회했지만 네. 잘 나오고 있는 추세가 지금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고용 지표 나왔는데 네. 3월 비농업 고용이 일단 43만 1천 건이 나왔어요. 네. 물론 뭐 예상 49만 건은 하회를 했지만 이게 그 직전월 1월 2월 수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1월 게 한 2만 3천 건이 올라가고 기존 거 원래 발표치보다 2월에 7만 2천 건이 올라가면서 한 9만 그죠? 9만 5천 건이 그 오히려 전월께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1분기에만 증가한 일자리가 168만 5천 개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미 그 팬데믹 이전의 수치까지 거의 다 와가고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집계 안 되는 일자리라는 게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실업률은 3.6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고무적인 거는 3월 고용 증가에서 30만 건 이상이 여성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사실 여성들이 이제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는 데는 약간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봐야 되거나 뭐 학교를 못 가냐는 아이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네. 풀리고 있다, 극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 그리고 고무장인과 실업률이 3.6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실업률이 사실 그 예전에 제 방송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면 커피 먹을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업률이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혹시 아니요. 댓글로 써주시면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뭐 그걸 똑같이 하면 이제 재탕한다 혼나니까 네네네.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팬데믹 이전에 최저 수치가 3.5% 그리고 네. 우리가 완전 고용을 3.5라고 하시는 분들 있고 4% 밑으로 떨어지면 완전 고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네. 완전 고용은 도달을 했다. 실업률만 네. 보면. 네. FMC에서도 올해 전망하는 실업률이 3.5%란 말이에요. 그 거길 다 왔고 이게 장기 전망치는 4.0이니까 이미 그거는 하회를 해버렸으니까 이것만 보면 완전 고용인데 더 고무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광희의 실업률이라고 해서 U6 실업률도 가끔 보거든요. U6.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이 수치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6.9%가 나왔는데 네네. 광희니까 당연히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보면은 앞에 6자를 보였던 거는 네. 2001년에 뭐 한 번 있었고 2002년 거의 20년 됐죠. 2002년 이후는 단 네 번밖에 없었는데 오. 앞자리가 6인 건 그게 19년 10월 하고 12월, 네. 20년 1월 2월이 6% 후반대를 찍었었는데 그게 또 6%를 찍은 거예요. 6.9%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실업률은 뭐냐? 그 U3예요. U3. 예, U1부터 U6까지가 있는데 오. 우리가 아는 공식 실업률이 U3 실업률이고 U3는 그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4주 이상 실업인 자들을 그 체크하는 거고요. U1은 15주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약간 이제 그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광희로 점점 이제 그러니까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네.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건데 U4는 그럼 뭐냐? U4는 그거죠. 저기 우리 박 선생의 은밀한 사진을 이제 유포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뭐 몇 개만 좀 던져줘봐. 밑도 끝도 없다는 게 이런 여기서 쓰는 거군요. 당황해서 웃었어요. 지금 아니, 당황해서. 아 이게 또 송필이 와갖고 클로즈업 네. 시작됐다 우리. 우리 또 클로즈업쟁이 또. 그래서 그 U4는 일단 U3에서 네. 뭐가 포함되냐면 실망 실업자라고 해서요. 구직 포기자인데 취업 의사는 있어요. 근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구직을 단념한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이거를 실망 실업자라고 해요. 그 U4 그리고 U5는 뭐냐면 이 U4에서 한계 근로자, 경계 실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포함시킨데 이건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인데 구직 활동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더 넓어지는 거죠. 이제 구직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네. 분명히 이 사람 일할 수 있는데 구직 활동 안 하는 사람. 그걸 포함한 게 U5고요. U6는 뭐냐? 여기에다가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시킨 건데 불완전 취업자는 뭐냐면 현재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어요. 15시간 미만 미국 기준으로. 근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실업자에서 제외시키는데 파트타임을 하고 있으나 이 사람은 풀타임을 원해. 그래서 풀타임에 대해서도 계속 넣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불완전 취업자라고 해요. 이것까지 포함시키는 게 U6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게 진짜로, 예. 이제 뭐 U3, U4, U5, U6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U6가 이제 광희의 실업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걸로 봐야 된다. 뭐 너무 우리가 실업률이 사실 낮게 나오면 좋으니까 어떤 나라든지 그래요. 그래야 자기들 치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뭐 단계가 있던데. 그래서 미국은 U3를 공식으로 쓰는데 이 U6도 6.9가 나왔다. 이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 시장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이제 임금 인상률인데 그게 이제 YOY는 5.6%니까 많이 올랐고 그 전월 대비도 0.4%가 올랐는데 네. 이거는 어쨌든 물가 인상 요인이니까요. 뭐 주시해서 봐야겠지만 지난달에는 한 0.1로 조금 낮긴 했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최근에 구직 원래는 이제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들이 일터로 안 돌아왔었는데 돌아오고 있는 게 보이니까 약간 이거는 조금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옛날 같으면 고용지표가 잘 안 나오면 약간 돈을 더 그 통화 완화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긴축이 늦게 오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지금은 왜 그 고용지표가 잘 나와야 되냐면 이게 아무리 고용지표가 안 나와도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를 올렸을 때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경제 체력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반가운 지표입니다. 경제지표 잘 나오는 게 더 반갑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쨌든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경제 체력이 좋으면 경기 침체가 안 오겠죠. 그래서 어차피 금리는 물론 지금 과도한 예상인 것 같긴 한데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나오는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런 고용지표 잘 나온 게 저는 오히려 좀 반갑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 아니, 저도 실업률 지표를 워낙 많이 보지만 이 네. 실업률도 통화량 M1, M2처럼 U1도 U6까지 있는 건 처음 들었고요. U4가 박선생 뭐 사진 6%라는 건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아, 저도 네.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네. 아니 그 원래 코로나 걸리면 후각이 좀 떨어진다는 표현이 있던데 지금 댓글창에 개그감이 떨어진 거 아니냐고. 아, 아니시죠 팀장님. 미안해. 전 팀장님을 믿습니다. 아, 아니 근데 목소리가 좀 잠겼다는 의견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직은 야, 그렇게 될 느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실업률을 한 10%로 올려서 달달하게 아, 먹어주면 커피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끝까지 여기 웃음을 주는 저희 희생 정신이 아름답습니다. 네. 네, 이어가시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장단기 금리가 네. 보니까 이미 그 뭐 3, 5, 7은 다 역전이 됐는데 2년물까지 역전이 됐죠 결국에는. 지금도 보니까 2년물이 한 2.4이 나오는데 10년물이 2.40 정도니까 역전이 이미 금요일 날 됐는데 이게 그 경기 침체 그로 시그널로들 많이들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뭐 결국에 오지 않겠냐라고도 보지만 저는 이 판단을 조금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 역전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이제 2019년 20년에 코로나가 한 4개월 만에 온 건 특수한 경우고 한 1, 2년 정도 후에 온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도.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주가는 굉장히 괜찮아요. 되게 잘 갔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거는 이제 또 좀 차치하고서라도 과거의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랑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과거에는 금리 인상의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아니면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이미 금리를 다 올리고 난 다음에 역전이 된단 말이에요. 아, 경기가 나빠지고 있어서 곧 금리를 내리겠구나. 그리고 나서 장단기 금리가 바뀌고 실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였는데 지금은 반대죠. 올리지도 않았는데 역전이 먼저 된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과도한 금리 인상의 예상이 만든 장단기 금리 역전이다. 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단기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릴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해만 2.5까지 올리는 거로 지금 예상이 70%가 나오고 있으니까 과도하게 그럼 뭐 당연히 2년물 금리가 한 2.4이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10년물 금리가 안 오른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10년물 금리는 이런 거죠. 2년 동안의 금리를 뭐 3%까지도 그러니까 내년 전망은 3%니까요. 거의 3%까지 올릴 수 있는데 근데 결국은 내릴 수밖에 없다. 왜? 지금 페드가 FOMC에서 찍어준 중립금리가 2.375란 말이에요. 그 이상 올리면 경기에 부담이 되는 금리. 근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상으로 올려버리면 경기는 박살이 나고 결국엔 다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단기간은 3%까지 올릴 것 같은데 결국엔 다시 금리를 2% 초반까지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화된 게 아니고 과거에는 이제 임박해서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다 약간 다 머릿속에서 상상의 그런 물론 이제 다수의 상상이긴 하지만 상상이 만든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정말 그렇게 많이 올릴까라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아 이게 약간은 다르게 될 수도 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중립금리 이상으로 단기간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럼 경기가 박살 나는데 굳이 다시 내릴 거. 2.375 이상으로 이렇게 올려야 돼? 그 안 내리면은 그까지 안 올리면 얼마나 아름답냐. 근데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게 원인은 인플레이션을 봐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경기 침체도 안 오고 그러니까 금리를 그까지 안 올리면 단기간에 빠르게 안 오면 경기 침체도 안 올 거고 부담도 안 될 거고 장단기 금리도 이게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될 텐데 그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역시 인플레이션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과연 정말 이렇게 빠르게 올해 빅스텝을 세 번으로 할 정도로 안 좋을 것이냐. 근데 농산물은 뭐 지금 약간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거기서 일단 제일 먼저 미국의 대통령부터 전 세계가 잡으려고 하는 게 유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 그렇죠. 네. 유가를 먼저 그러면 네.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유가가 잡히느냐. 그러면 유가가 잡히고 왜냐하면 지금 공급망 이슈는 잡혀가고 있거든요. 네. 해운 운임이 떨어지고 있고 물론 미국의 롱비치항의 그 대기하는 선적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상하이 항에 지금 갑자기 또 우리가 롱비치항에 100척 이상이 뭐 줄 서 있다 그랬는데 상하이항은 지금 300척 이상이 줄 서 있대요. 거기 셧다운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변수가 또 생기긴 했어요. 네. 항상 중국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얘네가 제로 코로나를 하는 게 참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또 봉쇄하면 또 막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상하이가 한 9,000명 이상 지금 나오면서 봉쇄가 원래는 끝났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지금 연장이 되는 모습이죠. 그걸 보긴 해야겠으나 공급망 이슈는 조금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에너지 가격이 너무 날리니까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국에는 빈살만과 바이든이 화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일 것 같다 생각을 했고요. 네. 일단은 31일 날 우리가 유가를 일단 일시적이나마 지금 99달러까지 지금 다시 100달러 위로 넘어갔습니다만 이거를 떨어뜨렸던 게 일단 미국에서 사상 최대 비축유 방출이 있었죠. 발표가. 그래서 31일 날 발표가 있었고 5월부터 한다고 해요. 매일 100만 배럴씩 최대 총 6개월간 방출을 하겠다. 이러면 한 1억 8천만 배럴 최대 방출이 됩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비축유 재고가 얼마냐? 5억 6,800만 배럴이래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을 쓰는 거거든요. 이 비축유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비축유인데 이렇게 많이 풀어버린다는 거는 진짜 지금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 유가를 잡기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동맹국들 한 30개국에서 동참을 할 것이고 한 3천에서 5천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방출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물론 이것만으로는 안 되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수출하는 게 한 500만 배럴이고 뭐 암흑적으로 뭐 인도나 이런 데서 다 가져다 쓸 거니까 실질적으로 부족분 한 300만 배럴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100만 배럴씩을 맞춰주면 거기다가 뭐 이란이 좀 복귀하고 또 베네수엘라에서 한 몇십만 배럴 미국으로 보낼 거니까 그래버리면 도움은 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를 끊어낼 수 있으면 200만 배럴, 300만 배럴을 완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증산할 수 있는 곳은 사우디와 중동이란 말이에요. 감산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또 하필 오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뭐 별일은 뭐 아주 공격적인 증산 얘기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결국에는 바이든과 빈살만의 화해 뉴스가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 될 것이고 이렇게 유가가 잡히면 모든 것의 가정이 다 바뀔 수 있다. 지금 사실 빅스텝 3번에 올해 9번의 추가 인상 이거 사실 너무 과도한 지금 예상이란 말이죠. 이 예상을 버티는 증시도 참 대견하고 그래서 빈살만이 지금 삐졌죠. 그죠? 바이든한테 엄청 삐졌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또 빈살만이 이제 그 왕자잖아요, 왕자 그죠? 왕세자인데 네. 좀 까다로운 아들이죠. 왜냐하면 그 나올 것 같은데, 생선가시를 이제. 다 발라줘야 되는 빈살만. 살만 달. 그래서 저기 치킨도 저기 꼭 그 순살 치킨 시켜줘야 그 되고. 동생 중에 순살만 있나요? 빈살만 동생 순살만. 그죠. 또 살이 비어 있어 또 그죠? 큰일났다. 큰일났어 지금. 아 큰일났어. 그래서 코로나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지금. 네. 그럼 걸리지 마세요. 심각합니다. 네, 큰일납니다. 그 왜 빼졌냐면 네네. 2018년에 이제 까슈코즈라는 언론인이 그 어느 나라인지 까먹었는 대사관에서 무참히 뭐 토막 살인이 났는데 그 배우가 빈살만이라고 미국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물론 진짜 그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네. 미국이 이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타사기가 틀어졌고 그리고 또 그 21년 2월에 지금 그 예멘이 내전 중이고 그 중에 이제 후티 반군이랑 사우디랑 굉장히 많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 이제 시아파 뭐 순위파 이거죠. 근데 후티 반군이 그 21년 2월에 테러 조직에서 미국이 지정을 해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화가 났고. 이란이랑 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사우디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시아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원치 않는데 미국이 추진을 했고. 그래서 최근에 빈살만은 그 저기 바이든이 증산 요청 전화도 안 받았죠. 그리고 또 오히려 푸틴이랑 통화를 하고 그리고 위안화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지금 뭐 얘기를 중국 측에 하기도 했고 뭐 위안화 받기 시작하면 미국이랑 완전 끝나는 건데 그런데 화해 시그널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후티반군 측에서 계속적으로 미사일이 사우디로 날아오기 때문에 얘네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게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군이 배치돼 있었는데 이거랑 패트리어트를 다 빼버렸어요 미군이 20년에 그리고 근데 사우디가 구매한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매한 건 못 빼죠. 돈 주고 산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다 썼어요. 얘네가. 다 써갖고 지금 없어. 배트리어트가. 그래서 너무 급해서 작년 말부터 좀 달라달라 했는데 그게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보내줬다라는 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조만하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화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둘이 접촉하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유가는 굉장히 큰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 사우디는 왜냐하면 증산 여력이 지금 거의 한 2,300만 배럴 될 거예요. 사우디 단독적으로도. 네. 아랍에미리트도 할 수 있는데 사우디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원유는 바로 유럽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런 파이프라인도 이스라엘에 다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랑도 화해를 하는데 그죠? 빈살만 하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순살 치킨 하나 사주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이 그 일 100만 배럴 최대 1억 8천만 배럴의 그 비축유를 방출할 정도의 의지가 강하다. 유가를 무조건 잡아야 될 거고 그러면서 네. 약간 그 미국의 그 원유 생산 업체들한테도 지금 다 땅도 있고 다 해놨는데 생산 안 하는 애들 지금 막 페널티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의지는 있기 때문에 이게 잡히면 유가가 많이 잡히면 모든 게 시나리오가 다시 바뀔 수 있다. 물론 다 물론 곡물가나 뭐 네. 희귀금속 뭐 이런 것들 다 잡아야 되겠다. 비철금속 같은 거 잡아야 하긴 하겠지만 지금 너무 극단적이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버티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좀 약간 되돌림이 나오면 시장은 의외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호재로 반응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아 오늘 시황성계 정말 알찬데. 재밌다. 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50% 빅스텝에 대한 예상 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예상을 하면서 좀 그래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빅스텝 세 번이나 한다. 그러니까요. 5, 6, 7월 그죠? 네. 거기다 뭐 고용 지표 또 경제 지표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 유가만 잡히면 제가 볼 때는 약간 지금 팀장님 보실 때 뭐 네, 시장이 좀 강하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고 상당히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들도 빠르게 다시 후퇴를 할 네. 가능성도 분명히 지금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쳤습니다. 네. 좀 보내드리기가 좀 아쉽습니다. 근데 예. 매주 나오셔야 되는데. 네. 매주 나오잖아. 매주. 그렇죠? 아, 너무 오랜만이었죠. 매일 나와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시황 너무 좋은 말씀해주신. 저희 장혜성 팀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오늘 그 적기 팀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오늘 시황 굉장히 알찼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많이들 고민하는 게 금리 인상을 이렇게 가파르게 한다고 하는데 왜 시장은 조정을 안 받고 가나요? 라는 질문들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건데요.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고용지표도 좋게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 부담을 주는 유일한 문제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다는 건데 그것도 유가가 잡힌다고 하면 또 완화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바이든과 파월이 둘 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변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안정된다면 또 우리 기대보다 좋은 시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체크표도 잘 전달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